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 수업보다는 여러분이 해야 될게참 간단하면서도 많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에 연구자로서 이렇게 3시간, 6시간인지 제가 이거를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전혀 6시간이 맞거든요. 여러분들이 3시간인지가 체크가 안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6시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 3시간 했을 때는 한 과목만 더 들을 수 있는데 그거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가셔서 다국적의 포탈, 다국적 홈페이지가 다국적의 포탈을 누르세요. 그 다음에 면역청 박사 시스템을 가서 안전관리 시스템 누르시고 안전교육, 과목선택, 수강 및 평가를 하게 됩니다. 볼까요? 자, 이게 포탈, 다국적의 홈페이지 들어가신 다음에 포탈을 누르면 이렇게 떠요. 면역청 박사 시스템에 여기 말고 여기 가셔야 돼요. 여기 가신 다음에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 가셔서 이 창이 뜨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 누르겠어요? 안전교육을 누르겠죠. 누른 다음에는 이렇게 상반기 교육이 뜹니다. 저는 6시간을 해야 돼요. 필수 2시간, 선택 4시간. 근데 여러분들은 3시간인지 6시간인지 모르겠어요. 한국어, 영어도 괜찮습니다. 중국어도 괜찮고. 선택하신 다음에 과목을 이 위에 두 개가 필수가 돼 있고 이게 네 개가 지금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공통적으로 정하는 게 연구개발 활동에 적합한 복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3시간이면 클릭하시고 6시간이다라고 하시면 이네 개를 똑같이 클릭하신 다음에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듣고 싶다 하시면은 수업을 들은 다음에 또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땐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공통된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 두 개, 보이지 않지만 필수 두 개를 선택하시고 나머지 선택 네 개는 하나, 둘, 셋, 네 개를 선택하셔서 설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수강을 쭉 하시면 됩니다. 수강 하나씩 하고 각각의 시간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여러분들이 거의 한 20초에 한 번씩 클릭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중간고사에 넣을 거기 때문에 잘 공부하시고 나중에 이 수업이 끝나고 평가도 있어요. 평가 실시한 다음에 60점 이상이 되어야지만 안전교육 이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잘 아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강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증명서가 나와요. 증명서 출력하기 위해서 클릭, 출력한 다음에 이거를 구글 클래스에 이렇게 나옵니다. 추적체크용 여러분들 인증용 해가지고 이렇게 얘를 이미지를 따가지고 업로드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추적체크 겸 숙제 겸 하는 게 이번 시간에 되겠습니다. 이 시간이 6시간이라고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수업 듣는 게한 2시간 정도 안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2시간 정도 쭉 들으시면은 아마 아 이런 게 안전교육이 무엇이고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수 있을 것입니다.